그러면은 흰토끼님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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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여보세요? 오, 건장한 남성분이시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긴장되는데요? 긴장이 돼요? 제가 더 긴장되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성분이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 끊고 싶은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 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좀 취미 느낌, 일단은. 이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아예 입시 같은 걸 손을 안 대고,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취미로만 하던 거라, 뭐 이론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진지하게 그러면 그림을 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일단은 취미 느낌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해도 좋겠다. 그냥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 건다 아니까, 일단은. 그쵸. 이게 저희 뭐 풀스비처럼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는 아닐 거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25이요. 안 늦었어요. 이제 25에서 기본 수업 3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수업 끝냈으니까 그걸 응용하는 걸한 2년 하고, 나이가 30이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제대로 된거 만들고, 한 30 중초반 때부터 운 좋으면 회사 들어가고요. 회사 다니면서 외주도 하면서 한 달에 한400 외주까지 합쳐서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벌써 인생 설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좀 약간 평균치, 평균. 아, 이제 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죠? 있는. 달려지는 건데 딱 평균의 라인의 흐름이 한요 정도? 그 사이 결혼이나 연애는 꿈도 꾸지 마시고, 아,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꿈도 꾸지 않고 아유, 꾸면 안 되는 뭐, 거예요? 돌부처 내는 거고요. 세상과 등지고, 쪽새와 연애 연애 끊고. 끊고, 거의 뭐 수련한다 생각하고, 5년 생활하면, 그러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아, 그림을 근데 제가 못 봐서, 만약 그림 그렇죠. 보내주시면은 좀더 리얼하게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선생님 수업 때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좋은데, 지금. 매운맛 아니고 순한 맛으로 여기 방송에서 그냥 안 보여주고 다른 모니터로 저만 딱 보고. 정말 감사한데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게 손에 이렇게 거머쥐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갖다 줬는데도 이렇게 싫다고 걷어차는데 뭐 그거 어떡해.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무슨 과를. 아, 저는 생물 쪽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는 저도 학부생이라 아는 게 없어서. 집에서는 그림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거의 말하면은 한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집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딱 말하면 무슨 정신머리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집 나가라 하면, 아, 알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냥 하는 거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나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갈림길이 아닐까. 뭐 그림을 어느 정도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 나 그림을 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사건들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림을 좋아하게 된 계기 같은 거는 제 친구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보면서 같이 따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 영향도 받고 이제 이모가 좀 미술 그쪽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노출이 좀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추억은 살짝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냥 미화된 그 추억이 아닐까? 지금 내가 만약 이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진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장 크로키를 시켰어. 못 해오면은 벌금 10만 원. 그러면 100장을 하려면은 페이지론 200페이지가 되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만 잠을 자고 크로키를 해야지 그 100장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네. 근데 그게 연재하는 것보단 쉬워. 그리고 나중에 외주받고 일하는 것보단 그게 쉬워. 그렇게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림이 느는 속도랑 또는 사람들마다 한요 정도 노력을 하면은 그림이 늘겠지라는 기대심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그림이 안 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감이 좋은 분은 실력이 딱 진짜 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들한테 다 이익이 되는 게,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이 안 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어영부영하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거나 때려치거나. 그리고 이 실력이 느는 분은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림이 이렇게 느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학생분들한테 억지로는 시키지 않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느끼는 게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가 이거를 얼만큼 좋아하는지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취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오는 고통을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괜찮은 거지. 더 심취돼, 막. 최소 한 달을 버틴다 생각하고 딱 시키는 거죠. 10만 원 내라고 하면은 해오더라고. 그거를 한 달을 하면은 자기가 딱 느낌이 와. 내가 괜찮았어요? 뭐할 만해요? 이런 거말안 해도 자기가 이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틀려져. 그 학생의 질문이.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안 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뜨거운 거,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부모님이 말했을 때, 한 번도 뜨거운 걸 만지지 않은 애기일 때는 그걸 만진단 말이에요. 만지자. 그러면 한번 뒤어보잖아요. 그때부터 안 만지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직접 자기가 뜨거운 걸 만져봐야 돼. 안 만져보고는 그 뜨거운 걸 몰라. 체험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대충 살았는데요. 이게 너무 낭비를 했네. 인생을 낭비했네. 아니, 벌써부터 그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로만 했지,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뭐 늦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빠른 나이라고 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 좋아가지고 직업으로 삼을 만큼 좋아할 정도면은 이미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그림이 좋아서 자기가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연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책이 나왔대. 온라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거기 판매하는데 다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사러 가야 돼. 뭐그 정도라던가. 아니면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좋지가 않은데 그림을 잘 그려. 그것 때문에 막 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림 때문에 친해지는 거지, 그림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좀 사건이 있으면 떡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90%가 늦게 만약에 그림을 시작할 때 존재 증세가 있어. 이게 좋아하는 건지 몰랐는데 자기가 그만큼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이런 행위 자체가 내가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책을 사러 간다거나 잘 그리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맞지 않는데도 배우려고 하고 거기 사이에 끼이려고 하고 그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100%는 아니니까. 네네. 근데 있으면 좋지. 약간 증명이 되니까. 떡잎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자리를 잡았던 친구들을 봤을 때 공통점을 찾아보면 존재증세가 있다는 거지. 그림 하나 때문에 누가 봤을 때 의아해할 정도로 저런 짓을 해봤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물어봐.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은데 약간 자기가 막 거기에 더 심취해서 난이 정도까지 해봤다라고 약간 좀막 연기하는 분도 있긴 해요. 힌토끼님은 그래도 엄청 지금 객관적이야. 아, 진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 나 이거 이만큼 좋아해. 라는 거를 만든 얘기는 아닌데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구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주변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질문하면, 아니, 또 어리니까 그냥 해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저 이거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었냐. 무슨 정신과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오늘 사실 통화 무서웠는데, 또잘한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생각할 거리를 제가 좀
들었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네, 아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뼈맞고 가네요. 제 인생을 정말 너무 막 살았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아이 뭐 막 사는 게 어딨어요. 그냥 다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죠.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 너무 되는 대로 살았다. 진짜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원석이 있으면은 원석을 깨가지고 보석을 꺼내야지 그걸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 안에 보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건데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보석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 나는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게 있는 거를 내가 더 다듬어가지고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거지 원석에서. 네. 그런 거에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저한테는 많이 컸어요.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왜냐면 내가 부족해가지고 못 그린다라는 생각이랑 열심히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내 안에 보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자체가 전자적인 생각을 하면 자학적이거든. 네네 맞아요. 자학적인데 후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더 아끼게 돼요. 왜냐하면 속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지 바깥에서 무언가를 막 찾아내려고 하진 않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에 대한 평가 같은 거죠. 여러분한테 오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사과해 주시죠. 사과요? 난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신고해 여러분 신고하세요. 이거 지금 이상한 분 여기 아니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겠습니다. 빨리 일단 신고하세요 여러분 빨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